주례가 없는 결혼식으로 양가 어머니께서 직접 성혼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신부 장수진 양은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평생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로서 조화를 이루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신랑 어머니 김성호, 신부 어머니 송영심은 두 사람의 혼인이 진실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0년 4월 18일 축복의 증인.
신랑 신부님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 큰 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로 가족 친지와 하객 여러분의 축복 속에 힘찬 첫 발을 내리는 행진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추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간 바람은 어디에서 외로움을 싣고 온 걸까. 한참을 혼자서 울다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투명해 보였어. 잠시 후 신랑 진상 부부와 신부 장소신장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석하신 하객 여러분께서는 식장 안에 많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지하신 핸드폰은 진동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